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에서 펭귄을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는 점심,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해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져가고 있지만 펭귄에게 지구온난화는 뭐 더운 날씨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펭귄에겐 정말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펭귄의 생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는 황제 펭귄은 50에서 60년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펭귄 중에 가장 작은 새푸른 펭귄 같은 경우는 한 25년까지 산 기록이 있습니다. 펭귄은 대부분 한 20년에서 30년 이상을 사는 아주 장수하는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난 과거에서부터 펭귄의 숫자의 변동폭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황제 펭귄의 경우에는 지난 50년 동안 대략 개체군의 절반이 감소했고 사라져가고 있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극에 있는 펭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갈라파고스, 적도 부근에 사는 펭귄들도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갈라파고스 펭귄과 아프리카 펭귄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인간에 의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펭귄의 주요 먹이원인 남극 크릴이 줄어들고 있어요. 남극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생물이 바로 크릴인데요. 온난화에 따라서 남극에 있는 얼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얼음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릴도 같이 줄어드는 형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크릴을 먹이로 하는 펭귄이나 다른 고래, 물범 이런 상위포식자 동물들도 같이 덩달아서 위기에 빠지는 거죠.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남극이 따뜻해지는 영향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남극에서 전혀 뭐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내린다든지 그리고 유례 없이 갑자기 추운 기후가 막 왔다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이런 식으로 기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펭귄의 주요 번식지가 큰 빙산으로 가로막히는 일도 생기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비가 와서 펭귄의 털이 젖기도 하고요. 펭귄이 얼마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느냐를 보면은 그 남극 생태계가 현재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고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느냐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펭귄들의 주요 서식지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바다 얼음이 줄어듦에 따라 살아가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그 바다 얼음 위에서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게 되는데 얘네들이 번식을 할 장소인 바다 얼음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바다 얼음이 아니라 다른 빙하 위에서, 빙산 위에서 새끼를 키우는 그런 행동들도 관찰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아, 정말 펭귄이 위험에 처해 있구나, 펭귄의 서식지가 정말 빠르게 파괴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뭐 북극에 데려다 놔도 잘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포식자죠. 즉 남극에는 육상 포식자가 없는데 북극에는 육상 포식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동물이 북극곰, 그리고 북극여우, 북극늑대 이런 포식자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펭귄이 이렇게 둥지를 틀어놓으면 순식간에 와서 그 알과 새끼를 다 뺏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적이 있는데 1900년대 초반에 노르웨이에서 임금 펭귄과 젠투 펭귄들을 데려다가 그 로포텐제 들어가는 곳에다가 얘네들을 막 풀어놓고 얘네들을 꾸준히 지켜봤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더 이상 펭귄이 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아마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포식자들한테 육상에서 많이 공격당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노르웨이 사람들이 펭귄을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좀 이상한 동물이다, 쟤네들이 오니까 좀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총으로 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북극도 남극과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북극은 바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버려서 앞으로 몇십 년 이내에 완전히 여름철 바다 얼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예측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북극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연구한 그 결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붉은 가슴 도요인데요. 붉은 가슴 도요가 북극에 와서 보니까 북극의 여름이 너무 빨라진 거죠. 늘 오던 시기에 와서 먹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여름이 너무 빨리 와서 먹이가 가장 많았던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이러한 엇박자 때문에 붉은 가슴 도요가 점점 더 번식을 잘 못하게 되고 새끼들이 아주 홀쭉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붉은 가슴 도요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순록이나 북극곰들도 많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순록은 동토가 녹으면서 거기서 올라온 탄저균에 감염이 돼서 죽은 사례가 보고가 되기도 하였고요. 북극곰 같은 경우는 주요 먹이원인 물범을 제대로 사냥하지 못해서 조류 둥지를 돌아다니면서 알을 꺼내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관찰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결과들이 사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펭귄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18종의 펭귄 가운데 60% 이상이 모두 멸종 위기라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갈라파고스 펭귄이나 아프리카 펭귄은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런 펭귄을 구하기 위해서, 펭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저도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구온난화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어떤 기후 협약을 통해서 온난화 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어떤 목표를 잡아서 계속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저도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용기 하나 쓰지 않는 게 저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이 동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펭귄과 그 남극 친구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자기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어요. 펭귄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귀여운 펭귄들이 우리 곁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